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족이네요. 새로운 가족이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로 선넘은 패밀리 권성도 질리아 저희야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뻐. 눈 색깔 너무 예쁘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교육 재학생. 아 진짜? 요즘 한국어로 진짜 많이 해요 유럽에서. 이야. 떡부용 떡이 없어서. 아하. 한글을 직접 가르치시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야 우리 성덕 씨 남편분이. 굉장히 텐션도 좋고 뭔가 액션이 다이나믹하네요. 스웨덴이랑 너무 다른데? 극과 극을 보고 있는 거죠? 제 직업은 이탈리아 공인 가이드고요. 오, 가이드시구나. 야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났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2016년도에 제 아내의 SNS를 보고 완전 한눈에 반해서 너무 예쁘다. 네, 제가 고백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머리를 싹둑 잘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동 받았지. 그래. 특징감이네. 2년 정도 사귀고요. 2017년 줄리아의 고향 피에트라 산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분의 그 연애 스토리랑 좀 비슷하네요. 아이고. 맛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조이야. 너무 귀여운데? 우리가 사는 곳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의 피에트라 산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피에트라 산타라. 이곳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피에트라 산타는 되게 작은 도네요. 사실 이렇게 피에트라는 돌이에요. 돌. 그리고 산타는 선스러운, 선스러운 돌이라는 뜻인데 여기 뭘로 유명하냐면 대리석. 대리석. 아 그래도 이쁘다. 바닷만 너무 좋다. 아, 날씨 좋았는데 저런 데 가보고 싶다니까 이탈리아 진짜. 와. 이렇게 작은 마을들이 되게 많아요. 이탈리아. 아 이쁘다. 저는 이곳에서 제 아내, 딸,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처남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다 같이 사시는구나. 오, 한 집에서? 한 가족이 다 같이 사네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줄리아, 여기 와서 좀 앉아볼래? Oh, my Julia. 아니야. 요즘 이탈리아가 블루크랩 때문에 이게 지금 난리잖아, 지금. 그치. 블루크랩. 맞아. 뉴스에 좀 많이 나오죠. 네, 맞아. 생태계를 좀 파괴하기 때문에. 맞아, 얼마 전에 뉴스에 봤어요. 블루크랩은 사실 외래종이에요. 원래 이탈리아에 없었던 그런 개의 종류인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통식력이 장난 아니에요. 번식력? 계속 생겨요, 번식력. 조개, 홍합, 굴을 먹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우리만 먹는 거 아니고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문제고 그래서 나라 측에서 이 퇴치하기 위해서 45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저거 한국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꽃게탕 맛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저 지금 옛날에 치면 이제 황소개구리 같은 거잖아. 이거 생태계 파괴한다고. 근데 갑자기 황소개구리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어. 이탈리아도 저 개가 뭐 어디에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싹 다 먹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굳이 포상금 안 줘도? 안 줘도. 이 블루크랩이 한 번 알을 낳으면 몇 개 알을 낳는지 알아? 얼마? 몇 개? 오, 뭐야? 800만 개. 아우, 진짜? 한 마리당요? 800만 개? 800만 개?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꽃게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이 처치하기가 곤욕인 것 같거든? 아, 진짜? 네. 모르잖아, 이탈리아 사람들. 그래서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렇죠. 우리 장모님, 처남에게 꽃게 요리를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